안녕하세요.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A1 오토서비스 서기원입니다. 오늘 BMW M5 차량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. M5 하면은 이 색상들이 좀 많죠. 고성능 모델, 달리기용, 젊으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. 오늘 이 차는 후진하면서 뒤에 벽이 있는지 모르고 꽝 때렸던 사고예요. 보기보다 손상이 좀 꽤 있습니다. 리어 범퍼 찢어져서 못 씁니다. 다시 때우기도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. 리어 휀더, 테일 램프 쪽 손상 좀 크죠. 단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, 램프 케이스 글라스는 아예 깨져서 도망이 가버렸고, 휀더하고 드렁크하고 이 사이에 단차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. 범퍼 탈거하고 내부 탈거를 하면은 좀 더 손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.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에요. 뒤에 물려서 리어 휀더 쪽 인출하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시작해 볼게요. 며칠 전 입고되었던 BMW M5 차량 오늘 수리가 완료되었네요. 사고 났을 당시에 리어 범퍼가 꽤 손상이 커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. 테일 램프도 깨져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보기보다 백패널이 많이 밀려 들어가서 단차가 굉장히 넓었어요. 단차 있는 부분들 인출해서 단차 없이 깨끗하게 완료되었고요. 반사등하고 안쪽 브라켓 부분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 부속은 테일램프하고 범퍼는 차주님께서 중고로 구해오셔서 중고를 작업했고요. 자차가 없어서 중고를 쓸 수밖에 없었던 작업이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단차 없이 색상 오차 없이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되어서 오늘 출고합니다. 수리 잘 되었어요. 출고해 볼게요.